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 금융구조에 나섭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이자를 30에서 50%까지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